136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종목은 마음 AI, 매수가가 3만 133원에 비중은 20%입니다.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.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.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. 자, 마음 AI 오늘 종가 2만 57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. 한때는 AI 관련주에서 거의 또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렇죠.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. 잠잠한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도망가고 있는 중이죠. 도망가는 거예요. 예, 네.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식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연애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. 자꾸만 너무 애증을 갖고 애착을 하면은 도망가게 되는 거고 약간 좀 무심한 듯하면은 또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맞는 것 같아요. 예. 자,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, 여러분들. 네. 지난번에 이렇게 9월 달에 급락을 했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죠, 항상.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구간입니까, 여러분들?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점점 커지는 구간이잖아요.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시그널이 다 나왔습니다. 바로 언제 나왔습니까? 이때 나왔죠. 다이아가 작아지고 파란 시그널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파란 시그널과 다이아가 데드가 나고 파란 다이아가 더 커지는 이러한 과정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요 2만 9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3만 133원에 20% 2만 9천 원이라도 내가 매도를 만약에 했다면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지금부터는 상황을 보면서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죠. 3만 133원에 사신 것도 이 매직 다이아를 활용을 못하셨다면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이걸 몰랐다면. 그냥 캔들만 보시고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시면서. 이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의 이 위치와 색깔을 보시고 느끼시면서 대응하시면 된다. 지금 자리에서는요,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은 시그널에서 먼저 빨간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저점을 잡아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여러분들. 바로 이 라인이 잘 유지가 돼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렇다면은 24,000원에서부터 25,000원 라인이 내일부터 하방을 잡아주고 옆으로 여기 구간들처럼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나서 재차 돌아서주는 흐름들이 나오느냐 그걸 확인하시면서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시고 그 대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2만 8천 원 정도를 1차적으로 두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